이한경의 월가이드입니다. 우리 미증시 분석할 것들 참 많죠?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에 정말 정신은 없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아주 시원하게 올랐다라고 네. 오늘 볼 수 있는데 좀 해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네, 9월에 금리 인하 시사가 됐고요. 7월의 마지막 날 미증시는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50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고요. 한번 분석해 보실까요? 네,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 미국 주식의 통계라는 게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의 첫 1주의 2주는 엄청나게 좋았고 그다음 하순은 약간 좀 쉬웠고 사실 하나 틀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하순이 가장 7월에 가장 높이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지만은요. 그래도 7월의 하순 마지막 날 상한 강한 반등을 좀 일으키면서 일단 오늘 마감된 거 그나마 다행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7월은 상승 확률을 보면 가장 높은 달 중에 하나, 두 번째로 높은 달이었고요. 최근 12년 중에 19년 10번이 지금 주가가 올라온 채 마감됐는데 오늘까지 해서 7월도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10년 연속으로 7월 달은 상승으로 마감된 그런 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그 마디마디 최근에 1, 2주 보면 특히 어제 오늘 보면 한마디로 극과 극을 옮겨간 왔다 갔다 하는 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여러분들이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일희일비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오늘 나빴다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엔비디아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네. 많은 분들. 그래서 저는 뭐 위안을 드리려고 했지만 다들 마음에 뿡족하지 못하실 텐데 네. 오늘 또 13%는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오늘 하루에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3천억 달러면 계산도 안 되잖아요. 3천억 달러 늘어나는 것이 150년을 얼추 미국 주식의 역사를 네. 얘기하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일이 떨어지기도 올라가고 하는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역시 오늘의 있던 일은 결국 잠시 후에도 전에도 많이 들으셨지만 연준에서 FOMC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강력한 시사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금리의 동결을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말을 시사했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앞선 앵커가 이번 의사록에서 뭔가 단어가 바뀐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주 색깔 제가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도 아니죠.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아닌 하일이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데 그 매우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딱 그 어렵게 써 있지만 그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 안정되고 있다라고 네, 좀 인정을 한 거네요. 그 말이 인플레이션까지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양면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양쪽 다 그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돼서 2%라는 기준 목표에 좀 더 클로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더 가고 있다. 네.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Not this ti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은 아니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번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말은 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오는 것은 앞서 잠시 나왔지만 물가가 완만하게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결국 물가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올라왔던 이유가 임금이 상승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화면에 있을 텐데 준비되시면은요. 임금 상승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한 직장에서 있는 사람보다 사람 새로 올 때 많이 올려주잖아요. 저 윗그림 있죠. 약간 진한 것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서 임금을 얼마나 올려줬느냐. 아래 있는 사람은 기존에 있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문제되는 건 새로운 사람이 올려준 건데 그 새로운 사람의 물가 임금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음 달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영향 어떻게 나느냐 화면을 차례차례 보여주시면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반등에 일단 성공했고요. 중간 이유가 일단 FOMC 금리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문일답하는 과정인데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는 한때 탐내가 얘기했던 폭포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떨어진 만큼 달러 원도 떨어지면 좋겠는데 여튼 달러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갖고 사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아닙니까? 금은 또 사상 최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를 잠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은 엔비디아 스스로는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오늘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모건스탠에서 탑픽 제세했지만 그건 뭐 일도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림 한 장을 다시 보여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든다고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쉽게 해서 자본적 지출인데 어려운 말이고 그냥 투자를 얼마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하드웨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투자가 지금 상당히 늘어났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 투자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돈 버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엔비디아. TSMC 뭐 이런 애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딱 그런 느낌을 딱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통계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년 연속해서 7월 증시는 미증시가 올랐습니다. 상순에 상승을 했다가 좀 중반에 흔들렸지만 이렇게 막판에 마지막 날 급반등을 나타내 7월에 상승이고요. 엔비디아 그 3천억 달러 시총 증액이 그만큼 엄청나게 떨어지고 오르고 1위 1비가 안 되기 쉽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미증시에는 자주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자주 보이진 않지만 네. 한국보다 덜하죠. 그래도 네.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좀 믿음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실적 나온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메타인데요. 호실적에 현재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ARM, 암홀딩스는 실망스러운 실적이 10% 급락 시간외에서 보이고 있고요. 암이 암으로 작용했다며 웃지만을 못하는 상황인데 자, 좀 엇갈리네요, 오늘도. 네, 약간 엇갈리는데요. 네. 그 메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메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좀 올려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까지 올려놨죠. 실적 가이던스까지 올려갔습니다. 인력도 작년 대비 한 1% 정도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도 오늘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또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메타도 실제로 보면 자기네 솔직히 좋아진 걸 했는데 앞서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KPX 투자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에 메타도 그 얘기했습니다. 딱 하나 메타 입장에서는 경고를 날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이죠. 내년도 2025년 회계년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되는 것이 AI 쪽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이유는 정말 저커버그가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 되면은요. 소위 AI 어시스턴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해서 AI 툴이요. 지금 오픈 AI다 뭐 챗GPT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지금 메타에서 하는 AI 그런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요하게 했고요.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소위 KPX 투자를 올해보다 훨씬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했다. 이 두 개가 어우러지면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아시지만 어떤 뭐 유통업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어딘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메타 플랫폼은 시간에서 오늘 주가 4%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RM 홀딩스도 잠시 보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기대 이상이 나왔는데요. ARM 홀딩스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 이익 모두 눈높이를 못 맞추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 지금 10% 떨어지는데 오늘 장중에 또 8%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올라간 것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RM은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AI 기기, 더 쉽게 얘기하면 삼성 갤럭시다, 그리고 뭐 애플이다 들어서 AI가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기능되는 바로 그런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이미 삼성 갤럭시 하이엔드에서 내고 있고 이번 아이폰 16부터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요 대표주이기 때문에 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등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온 디바이스 하면 최고 중에 하나가 결국 ARM과 결국은 퀄컴인데요. 퀄컴은 오늘 또 시간에서 실적에서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 발표하면서 오늘 퀄컴은 정규장에서도 좀 올라가고 5-6% 네. 올라가고 시간에서도 좀 5-6%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퀄컴, ARM 홀딩스 그리고 메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가상자산보다 출렁임이 더 심했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이 종목이요. 엔비디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종목이었고요. 자, 반도체 당황스럽다라는 지금 채팅창의 의견도 있는데 한번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당황스럽다고 얘기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당황스러운 부분은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너무 뚫어지게 주가 자체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20몇% 떨어졌고 오늘 반등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장기적으로 흐름은 계속 변할 텐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메타도 마찬가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걸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AMD가 돈을 버는 거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장비를 그런 기계를 그런 그 HBM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누구냐. 너무나 명확한 아닌 거예요. TSMC가 돈을 버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돈을 버는 거죠.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리사스도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이 엄청 좋아지고 있고 자기네도 자기네 자리를 차지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스의 AMD에 대한 목표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TSMC도 어저께 주가가 급반등에 성공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모건 스탠리 탑픽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AMD의 실적 호조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열심히 자기네 일을 했는데 다른 큰 정말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을 계속 사자고 돈을 갖고 오고 있다. 그게 팩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엔비디아 13% 그 장중 급등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이쪽입니다. 맥도날드 실적도 좀 살펴볼게요.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맥도날드는 뭐랑 같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간단하게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주 스타벅스는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두 개 다 형편없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반응은 좋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가 지금 5달러짜리 저렴이형 그 패키지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얘기한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6월 중순부터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더 오기 시작했고 밸류로 다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양사 모두를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을 바닥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두 회사 모두 얘기하고 있고 그런 CEO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영 전략에 대한 긍정적 시각 이게 바로 미국 투자자의 판단의 기준이 또 하나의 기준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좀 반등하는 거에 좀 의미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좀 같이 보면 되겠네요. 네. 이학용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